안녕, 안녕하세요. 신하토의 신하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혹시 페리테이즈 레나베어 리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신하토의 취향 저격 인형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강제 애착 인형이 될 레나베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배송이 왔고요. 어디서 어떻게 주문을 했는지는 영상 뒷부분에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디테일즈 레나베어는 러시아 작가님이 만드신 테디베어예요. 그런데 이 작가님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30cm짜리 테디베어고 공장에서 나온 그런 레나베어 정품 인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디테일즈 레나베어 제품이 가품이 많다고 해서 저도 되게 걱정을 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정말 선물하기도 좋게 레나베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쇼핑백에 담겨져 있어요. 페디테일스 레나베어 로고가 보이고요. 상자가 너무 예쁜데요? 짜잔! 상자는 되게 단단한 종이박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리뉴얼 된 거는 틴케이스로 되어 있다는 그런 후기를 제가 또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종이박스 상자로 옆면은 되게 예쁜 이 레나베어가 살고 있는 숲속의 작은 집이 보입니다. 어? 여기 왠지 이거는 작가님이 아닐까요? 작가님의 손에서 태어난 귀여운 레나베어들이 보이고요. 이런 수채화 느낌의 일러스트도 너무 예뻐요. 따스하고 햇살이 비치는 숲속입니다. 뒤에는 제가 주문한 하얀 색깔의 곰돌이 인형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고요. 홈페이지 영상 보니까 중국에 레나베어 만드는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오, 이렇게 되어있네. 짜잔! 또 열었더니 또 수채화풍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머플러랑 모자들 이렇게 걸려있고요. 이게 뭐야? 연필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연필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테디테일즈라고 로고가 박혀있고요.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옷장으로 쓰는 건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걸어서 이거는 아마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짜잔! 짠! 여기 출생 증명서 같은 거 만드는 거고요. 이건 중국어라서 중국어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들어있고 스티커 들어있고요. 뭐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뭔가 묵직해요. 바로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뭐야? 진짜 뽀송뽀송하고 확실히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 목 부분에는 이렇게 택이 달려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택이 달려있어요. QR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뒤를 봤더니 이렇게 사각으로 택이 달려있는데 원래는 동그라미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각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관절로 되어 있고 발바닥에도 이렇게 다른 색깔의 털로 되어 있어요. 몸에 있는 털보다는 조금 까칠까칠해요. 얘는 화이트 색상을 샀는데 밀크티랑 화이트가 두 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실물을 봤더니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눈도 뭔가 좀 그냥 보통 테디베어들보다 좀 깊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눈에 이런 프린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검정색 눈동자에 가장자리로 흰동자도 살짝 보이고요. 코는 플라스틱 코가 아니라 약간 벨벳도 아닌 것이 살짝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의 코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이 조그맣게 수가 놓아져 있고요. 난 레나베어 특유의 그 느낌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오늘부터 강제로 애착 인형 1일차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귀도 조그마한 귀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달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연하지만 볼터치가 아주 살짝 돼있어요. 사진 보니까 볼터치가 좀 진한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온 아이는 좀 볼터치가 좀 연하네요. 한번 다시 해줘야겠어요. 얼굴 너무 귀엽게 생겼죠? 레나베어 전용 의상도 판매하고 있던데 저는 의상을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당분간 맨몸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꼬리도 이렇게 야무지게 달려있고 일단 딱 만졌을 때 짱짱하고 단단한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케이스에 있는 이 나무 스틱은 이렇게 걸어서 근데 옷걸이가 없네. 레나베어 전용 옷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옷이 없다는 거. 레나베어 전용 옷이 있어서 하나씩 모으면서 정말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른 옷을 하나 장만해줘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구독자 요청 테디테일즈 레나베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득템하세요. 안녕. 슈. 테디테일즈 레나베어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나베어는 아직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님께 직접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거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의 리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오바오에서 직접 정품 레나베어를 검색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타오바오로 직구를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이용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 되고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타오바오에서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배송 대행을 해주는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 방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해서 나온 스마트 스토어 중에서 정품 레나베어를 팔고 있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더가 가능한 시점에 주문을 넣을 수 있고 주문 후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평균적으로는 40일 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배송을 받았고요. 제가 알아본 레나베어 구매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고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